다음은 포토뉴스입니다. 오늘의 픽 사진 함께 보시죠. 네, 오늘 사진에는 먼저 큼지막한 현수막이 보이죠. 소중한 아기의 탄생을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출산을 축하하는 이벤트가 열린 것 같은데요. 그리고 가운데에는 오늘 이벤트의 주인공 산모가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손에 무언가를 쥐고 있는데요. 바로 금줄입니다. 완주군 고산면에서는 아기의 탄생을 축하하는 금쪽 같은 신생둥이 금줄 달아주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금줄은 볏짚 두 가닥을 꼬아서 여기에 다른 물건을 첨가시켜서 만드는 건데요. 이새 생명의 탄생을 축하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전통적으로는 이 면역력이 약한 신생아를 외부와 차단하기 위해 설치하기도 했다고 하죠. 고산면에서는 아기를 출산한 가정을 방문해 금줄뿐만 아니라 가제수건, 소고기, 미역 등이 아이의 건강을 기원하는 다양한 선물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특히 오늘 사진에서 보시는 가정은 이미 딸이 둘이나 있고 셋째가 태어난 건데요. 저출산 시대의 아이가 세 명인 다둥이 가족에 고산면 이웃들도 큰 축하를 보냈습니다. 가족들과 이웃들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이 아기가 건강하게 자라면 좋겠네요. 네, 오늘의 픽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은 포토뉴스 갤러리입니다. 전주푸드 통합지원센터는 덕진구 전미동에서 전주 연탄은행이 주최한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에 함께했습니다. 완주군 소재 유안에서 구이낸 금우통씨는 평화이동 주민센터를 찾아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해달라며 감귤 이름 박스를 기탁했습니다. 완산구 해바라기 봉사단은 봉사자들이 정성껏 준비한 밑반찬을 지역 홀몸 어르신들에게 전달했습니다. 포토뉴스였습니다.